실천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꼭 2년이 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대통령 선거 공약의 이행 여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어느 만큼 지켜졌는지 집중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현덕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우리가 1년차 공약 이행 점수를 내봤을 때 32점이었는데 네. 네, 원래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정리해서 네. 140개 국정과제로 단순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보다 엄밀하게 선거 전후의 약속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부 스스로 내건 국정과제가 아니라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 201개를 대상으로 점검해봤습니다. 네. 분석 결과를 점수로 단순화해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공약 점수는 42점. 그러니까 지난해 32점이었죠. 네. 10점이 올랐습니다. 10점. 네. 1년이 지났는데 10점이 올랐다는 건 뭐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근데 뭐 이거 아직 그 낙제 점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약속 이행의 질적인 면을 살펴보면요. 네. 점수가 오른 것과는 달리 애당초 약속과는 달리 후퇴한 부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네. 먼저 조승호 기자가 공약 이행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네. 뉴스타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들의 이행 정도를 평가했습니다. 대표 공약 292개 가운데 중복되는 내용이나 지역 공약을 뺀 201개 공약이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관련 법률이나 제도가 갖춰졌는지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1개 공약 가운데 완료되거나 이행 중인 것이 85개, 42%입니다. 축소나 후퇴 60개, 미이행 41개, 폐기된 공약이 1개, 절반이 넘는 102개 공약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아직 평가하기 곤란한 공약 14개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기득권층에 대한 쇄신과 개혁.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한 정치쇄신 공약은 4개 모두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검찰개혁은 4개 중에 하나만, 정부개혁은 8개 중에 하나만 이행 중입니다. 지난 1년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검찰개혁 공약의 핵심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들어서도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이 계속되면서 대통령의 의지를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개혁이나 정치개혁 뭐 이 부분 사실상 정권 초기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지 않으면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고 저는 봐요. 분야별로 지난해 점수와 비교해봤습니다. 장애인과 교육 분야에서 점수가 올랐고 특히 보육이 포함된 여성 분야는 공약의 60% 가까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자리와 주거 분야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공약 이행이 후퇴했습니다. 평가 결과별로 살펴봤습니다. 올해는 공약 미이행과 판단 보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각각 13개와 29개 감소했습니다. 대신 완료됐거나 이행 중인 공약은 지난해보다 20개가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점수가 10점 높아진 것입니다. 반면에 폐기되거나 축소 후퇴한 공약도 지난해보다 22개나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전체 공약 점수는 높아졌지만 마냥 기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판단 보류라든가 미행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많이 이제 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적지 않은 저 비율로 그 축소 후퇴라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금 이행 중인 여러 가지 사업들도 축소 이행될 확률이 저 가능성이 있겠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공약 점검 프로젝트. 세부 내용은 뉴스타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뉴스타파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3년도 공약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조승호입니다. 네. 이 검찰 개혁이나 정부 개혁 같은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 개혁, 네. 검찰 개혁 이런 거는 네. 심각한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 당선시킨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하면 역시 복지 공약인데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에서 말씀하신 이 복지를 화두로 해서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큰 논란이 일었던 기초노령연금이나 반값등록금, 영유아 보육지원은 약속보다 크게 후퇴되거나 축소된 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원이 계속 모자라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이 같은 보편적인 복지 수준 향상보다는 도움이 절실한 곳에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바뀌게 되죠. 네. 맞춤형 복지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던 것인데 이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의 삶은 나아졌는지 시민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하단기 하도금 철폐하라. 서울 명동 한복판. 차가운 겨울비를 맞으며 농성하고 있는 이들은 LG U+와 SK 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수리 기사들입니다. 실제로는 원청인 대기업을 위해 일하지만 형식상으로는 하청업체 소속인 이른바 사내 하도급 노동자입니다. 이들이 고공농성에까지 나선 이유를 직접 올라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너비 1m, 길이는 4, 5m 정도인 광고판 속의 좁은 공간이 이들이 먹고 자는 숙소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해요. 식사를요? 네, 여기서 이제 버너 간단히 물 데워서 먹을 수 있고 여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사는 여기서 하고 이제 잠은 저는 여기 침낭 있잖아요. 이걸 끼고 이쪽에서 자고 장애인 동지가 이제 저쪽 구석에 자고 침낭. 춥고 불편하고 배고픈 것보다 더 곤혹스러운 것은 화장실 문제입니다. 이 화장실은 이게 저희 화장실이고요. 생리에 항상 다 이걸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하셔서 밑으로 내려보내요? 네, 줄 매달아놓은 동지분들이 받아서 처리해 주세요. 밑에 있는 동지분들이 고생이 많아요, 저희들. 오늘은 이곳까지 올라온 의사가 건강검진을 해줍니다. 보면은 10일 정도 지나면은 그 현기증 증세를 많이 이제 호소하시거든요. 기압차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제 현기증까지 더해지면은 훨씬 더 좀 약간의 좀 건강상의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빨리 좀 정리를 해야죠. 광고판 위로 올라가기 전 항상 몸에 감는 안전띠가 부실해 보이기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요.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이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상기시켜줬습니다. 황당하게도 이들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박 대통령의 공약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글쎄요, 그 공약 대로만 만약에 이루어졌더라면 저희도 이렇게 뭔가 아주 많은 일이 아마 안 생겼을 것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위에 올라오는 일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제아도 그 문제만 지켰다 그러면 저는 해보낼 일이 없었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지킨다면 이들도 안전하게 이곳을 내려오게 될 겁니다. 우체국에서 택배기사로 일했던 고은경 씨.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땀 흘려 번 돈으로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택배일을 시작한 지 8년째인 지난해 4월,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43살의 한창 나이, 평생 큰 병을 알아본 적 없는 건강한 체질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더라고요. 아침에 못 일어나고 오줌을 쌌더라고요, 침대 위에. 저는 일단 너무 화가 나서 왜 이렇게 나이가 있는 어른이 오줌을 싸느냐 하니까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 내가 오줌 쌌는지 몰랐다. 내가 요새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내가 내 몸이 오줌을 싸고 있는지도 내가 참 모르겠더라.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너무 피곤하다 하더라고요, 자꾸. 그렇게 하고 좀 한참을 있다가 또 기타를 치다가 저녁에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날? 네, 그날. 머리를 잡고 엎드려서 돌아가셨어요.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는 데다 퇴근 후에도 고객들의 민원을 처리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욕을 해서 뭐 경비실에 놔뒀다. 왜 네 마음대로 경비실에 놔뒀느냐. 다시 빨리 갖고 와라. 우리 집 앞으로 갖고 와라. 그러면 퇴근을 했다가도 다시 나가야 됐었기 때문에.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해 보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숨진 고 씨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만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들의 요구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특수고용직 노동자 44만 명 가운데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새누리당 최봉웅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의무화가 됐었다면 굳이 제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죠. 없는 돈에 8개월이라는 시간을 일에 매달려서 애들을 봐야 될 시간인데 남편 이런 슬픔 느낄 시간조차 없는 이 시간에 이 일 때문에 한참 뛰어다녀야 되고 자료를 찾아야 되고. 10살 아들과 7살 딸만큼은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이었던 초등학생 돌봄교실 확대가 절실했지만 이 공약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몇 번 신청을 했었어요. 한 부모고 도저히 안 돼, 볼 사람이 없다. 학원으로 돌리기에도 부담이 크다. 여기서 한 6시까지만 봐준다면 정말 도움이 되겠는데 근데 안 된대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한 김희정 씨는 매 학기 등록금을 내기가 버겁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4분 위에 속하는 희정 씨에게 국가가 주는 장학금은 학기당 100만 원 정도. 박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졌더라면 등록금의 75%인 250만 원은
국가 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 장학금을 일부 받는다고 해도 등록금 350만 원 가운데 절반가량은 매 학기 빚으로 쌓입니다. 지금 대출금이 얼마 쌓였어요? 저는 이제 1,500이 넘었죠. 벌써? 예. 이제 또 1학년 1학기 때는 입학금까지 포함해서 거의 450 이상을 내요. 방이 얼마인가요, 이게? 1,000에 40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벌써 40? 네. 부모님이 매달 70만 원가량을 보내오지만 방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20만 원이 남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기숙사가 대폭 확충됐다면 주거비를 아낄 수 있었겠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모자라는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일주일에 두 번, 7시간씩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합니다. 정확히 최저임금 5,580원을 받아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법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공약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청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청년들이요? 알바? 언제든지 투입 가능한 인력? 청년들의 문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원망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발 허울뿐인 이야기 그만두고 정말 당신을 뽑았든 뽑지 않았든 아무튼 당신을 있게 한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버리지 마라 정도? 청년들에게 너무 상처를 주지 마라. 한때나마 대통령의 공약을 보고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제 국가와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는 거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이거를 묻고 싶고 저같이 아줌마가 이런 게 의문이 들 정도라면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은 좀 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발 청년의 삶을 갉아먹지 마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들을 거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고 싶어요.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 네, 이 박근혜 정부가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네. 계속 이 맞춤형 복지라는 걸 강조를 해왔어요. 예. 근데 이제 막상 맞춤형 복지의 수혜 대상이 되어야 되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공약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벌써 지금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게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돼서는 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지 걱정입니다. 네. 근데 이 공약을 어떻게 제대로 이행을 하겠다라는 무슨 계획 같은 거라도 세워두고 있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에 연도별 분야별 예산 확보 방안과 지출 계획을 담은 공약 가계부라는 세부 계획표를 내놨습니다. 네. 이전과는 달리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일단 화면을 보면서 주요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5년간 135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도별로 약속 이행에 필요한 재원들이 쓰이는 것이죠. 이에 필요한 재원은 세입을 51조 원 늘리고 세출을 84조 원 줄여서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등을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서 세원을 확충하고 한편으로는 적정 규모의 SOC 투자와 국정과제 재투자 등으로 나랏돈 씀씀이를 줄여서 필요한 재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결국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필요한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조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다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금이 계획보다 덜 거친 겁니다. 네. 지난해만 11조 원에 가까운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네. 이 규모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2013년에도 8조 5천억 원이나 덜 거쳐서 이 정부에서만 합쳐서 도합 20조 원 가까이 세수가 펑크난 겁니다. 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사실은 근로소득세는 한 해 전에 비해서 3조 4천억 원이나 더 거쳤는데도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1조 2천억 원 덜 거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거쳐야 되는데 재원은 없고 그러니까 네. 좀 걷기 쉬운 가게에서 네.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를 위축시킨다면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물리지 않는 대신에 그러니까 법인세가 이명박 정부 때 세율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들을 환원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이게 일관된 정부의 지금 방침입니다. 하지만 그 유리할 지갑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세만을 올려서 최근에 연말정산 대란과 같은 일종의 조세 저항에 부딪힌 거죠. 명시적인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은 없었지만 사실상 증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꼼수 증세라는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네. 예, 박근혜 정부는 경제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세금은 늘어나고 동시에 일자리도 늘 것이다. 그러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도 자연히 해결될 거로 봤지만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네. 재원이 확보되지 않고 줄이겠다던 재정지출은 오히려 늘고 또 복지지출도 계획보다 좀 앞당겨 지출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서 공약 가계부, 아까 봤던 공약 가계부는 만신창이가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마저도 이 공약 가계부의 부실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네.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5인 공부 모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네. 한 멤버였던 신세돈 교수의 지적입니다. 네. 연도별로 정밀하게 지출 계획이 사전에 수립이 되었던가 하는 질문하고 둘째, 세수 부분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세수 부진에 대해서 왜 미리 사전에 생각을 못했던가. 그 다음에 세출 절감을 84조 하겠다 했는데 이 세출 절감이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기획서부터 자금 조달서부터 굉장히 지금 어그러지는 상황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재감토가 지금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 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약속한 복지 지출을 위해서는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그러면서 이른바 증세 논란을 촉발했는데요. 이처럼 지지 기반 안에서도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유독 박근혜 대통령만 요지부동입니다. 이것이 원칙과 신뢰를 가장한 불통의 모습인지 아니면 마지못해 따라가는 모습을 연출해서 본인 스스로는 원칙을 바꾸지 않았다는 이런 명분을 쌓겠다는 것인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네. 이 증세 문제에서도 이제 불통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또 다른 그 중요한 공약이 사실 국민 대통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입장이 다른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대통합일 텐데 네. 이것도 불통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이 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안팎으로 많이 나뉘고 갈라졌죠. 네. 따라서 국민 대통합은 박근혜 정부 스스로 내세우기도 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지워진 시대적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국민 대통합은 경제민주화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 동상을 참배하고 DJ의 비서실장이던 한광옥 씨를 영입하는 등 대통합 행보로 박빙 승리에 밑도를 놓았습니다. 과거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창평책으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통합 공약으로 명시한 부마 항쟁 피해자 보상은 현재 크게 후퇴했습니다. 취임 첫 해인 2013년 말 법안이 통과돼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지금껏 접수된 피해 신고는 고작 90여 명. 30일 이상 구금당했던 경우에만 생활지원금 대상자가 되도록 졸속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6일 날 일어나고 26일 날
시해를 당하는데 그때 잡혀있던 사람들이 1500명 가까이 되었는데 구류자들이 거의 다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30일 이상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 때 그 구류자 문제를 이미 예견하고 문제를 삼았는데도 법을 그냥 먼저 만들기 바빴던 거죠. 그렇죠.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는 일단 법부터 만들고 보자. 박정희 정권 시절의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공약은 아예 첫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직접 제출한 관련 법안이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피해자들은 사실상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래도 뭐 본인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반성한다 하니까 아, 참 이 정부가 뭔가 새로운 뭘 하려나 이런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요즘 돌아가는 꼴로 봐서는 역시나 그렇구나. 그 공약은 이미 폐기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재작년 6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단순히 정책의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갈등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실제 활동은 딴판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며 비슷비슷한 토론회와 간담회, 세미나를 30차례 이상 실시했습니다. 작은 실천, 큰 보람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국민의식 개혁운동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이나 밀양 송전탑 문제 등 정부 정책과의 마찰 현장을 직접 찾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용산 화상 경마장 반대 주민들을 한 차례 만난 게 전부였고 이때도 주민들에게 마사회의 입장을 단순 전달했을 뿐입니다. 국립권위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갈등이 해소되고 이제는 소통이 되는 거라고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기대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지 거기에서 오는 그 소외감이라든가 거기 공허함은 또 기대치만큼 크더라고요. 국민대통합위원회 측은 갈등 현장에 직접 개입하는 건 애초부터 자신들의 역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위원회가 그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잖아요. 그 자문위원회는 이제 그 실행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입지하는 권한을 요청한 거이기도 해요. 위원회 출범 초기 대통령의 말과는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현 정부 들어 신설된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세 곳.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위원회의 네 차례 회의를 모두 직접 주재했고 청년위원회도 여섯 차례 회의 중 세 차례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출범 이후 다섯 차례 전체 회의 가운데 첫 번째 회의만 주재한 뒤 지금까지 전혀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대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멀어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청와대는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좀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왜 이렇게 좀 일정이 안 잡히신 건지 이렇게 참석하시고 주재하시는 게 좀 덜한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일정이 이제 올라오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데 일부러 뺐다던가 예, 뭐 그런 게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 상대적으로 적었다면 네. 적은 거를 우리들이 그런 상황을 뭐 이렇게 지적해 주셨으니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나 여당 내에서조차 대통령의 의지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어떤 노력.
이걸 대통령이 발로도 붙이기 위해서 앞장서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약해지고 또 실종된 거 아니냐는 그런 국민적 우려 비판의 목소리를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고질적인 지역 갈등 해결에 대한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부처와 공공기관 또 공기업을 막론하고 호남의 인재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총리와 장차관, 청와대 수석 등 고위공직자 156명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영남 33%, 호남 14%로 심각한 영남 편중입니다. 특히 현재 5대 사정기관장 가운데 4명이 영남 출신입니다.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이 모든 지역에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역 안별하지 않고 능력 중심으로 한다는 구실하에 특정 지역의 인재를 쓰면서 지역 안별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역으로 얘기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역설이 또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그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이른바 종북 논란으로 대표되는 이념 갈등에는 대통령이 직접 가세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 양 왜곡 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루겠다던 100% 대한민국은 이렇게 불과 2년 만에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네, 이 원래로 박근혜 정부도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공약 지킬 시간이 있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로서는 3년 차가 되는 올해가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 수 있는 마지막 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어서 사실상 내년은 새해 벽두부터 선거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박근혜 정부로서는 올해가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마지막 기회고 그에 따른 진정한 평가도 뒤따라야 할 시기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선거 때 얘기 다루고 선거 이후에 얘기 다른 것들을 그대로 외면하신다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당하고도 어쩔 수 없다라고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에서는 각종 선거들이 중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재보궐선거도 있고요. 또 지자체 선거도 있고요. 또 특히 총선이라고 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지금 현 정부가 공약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느냐에 따라서 향배를 가늠해서 투표 결과를 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공약을 지키도록 압박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공약을 지키면은 표를 주고 안 지키면은 표로서 심판을 하고. 네, 바로 그것이 유권자들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덕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취임 3년째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 점수는 낙제점입니다. 물론 모든 공약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이든 자신의 핵심 공약은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핵심 공약을 지키지 않거나 축소해서 이행했습니다. 경제 민주화나 국민 대통합 같은 공약은 축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출을 조정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세출 조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기서 펑크난 재원을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꾸고 있습니다. 공약을 지킬 의지가 박약하다 그리고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 보셨습니까?
이러고도 국민이 지지해 주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왜 자신을 뽑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필요한 것부터 약속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